괜찮으세요? 구급차 다 왔어요. 괜찮아요? 봐요. 움직이면 안 돼요. 막 그러다 죽어요. 운전자인가?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.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. 저기. 맨날 그래, 맨날 그래. 지금 거기 밥 해놨잖아. 응? 야, 웬일이냐? 다치지 말고. 다치면 바로 이혼이니까. 알았어, 안 다쳐. 나 강릉 출장 가. 나 없는 동안 영선이랑 밥 잘 챙겨 먹어. 아니, 출장 갑자기 왜? 그 자서. 자세 교정 의자 박람회 그거 뭐 강릉에서 열리는데 본사에서 내가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. 야 근데 너 저기 옷 봤어? 너 옛날에 처녀 때 입었던 거 생각나가지고 그 빨간색 좋아했잖아. 그래서 안 샀어? 야 그거 명품이야 명품. 어? 메이커 진짜 비싼 그 브랜드야 그거. 그러니까 뭐 되게 비싼 거더라. 좋아? 좋아? 아유 됐어 내 취향 아니야 그냥 환불해. 아 그냥 입어. 어? 아 그냥 입으라니까. 야. 아이 진짜. 참. 야 쟤는 항상 좋으면서 저러더라. 야 니네 아빠 어제 TV 나오더라. 팬츠만 입고. 앞을 장난 아니던데? 야, 너 좀 안 닥칠래? 옛날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하셨길래 욕을 그렇게 많이 먹니? 승부조자? 아, 맞다, 그거.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? 야. 아니, 사람들이 자꾸 니네 아빠 보고 쓰레기니 뭐니 자꾸 떠드니까 친구로서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지. 이게 아주 상습적이네. 감히 누구 딸한테 손을 대!